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맥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맥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제 몸의 70%는 피가 아니라 맥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호언할 만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거짓말이고요, 그건. 예. 아,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맥주를 얼마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신 맥주로 저는 한 돌고래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이 마신 맥주로 한 고등어 정도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동아 사이언스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주에서 수제 맥주 광고를 찍는다. 근데 그 광고가 우주에서 촬영이 되나 봐요. 참, 이거 이런 시도를 하는 이 맥주 회사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재밌네요. 수제 맥주 전문 스타트업이 국내 처음으로 우주 마케팅을 시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주 마케팅을 한 적이 없나요? 그렇죠. 한 번도 우주 영상이 나오는 광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제 맥주 회사에서 그걸 시도한다고 하네요. 참신하네요, 그죠? 스타트업 더 세틀라이트 브루잉, 세틀라이트, 저기죠? 그 위성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 이름이 무슨 위성, 인공위성 무슨 뭐 양조 회사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요, 그죠? 자체 제작한 수제 맥주 브랜드 우주 IPA를 성층권에 보내는 마케팅을 시도한다. 여러분, 우주 IPA에서 IPA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인디언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저기 그 맥주의 종류입니다. 인디언 페일 에일. 이것은 이 맥주는요, 그 영국에서 기원했고요. 이제 영국에서 그 예전에 그 식민지 많았잖아요. 인도에도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 본토로부터 이제 그 맥주를 식민지로 보내는 가운데 맥주가 금방 상하니까. 홉 같은 거좀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쌉싸름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별로 상하지 않게 만든 그러한 맥주가 IPA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IPA는 보통 좀 강한 맛이 많이 나고 쌉싸름한 맛이 있고 가끔 과일 향기도 나고 하는 아주 맥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성식권에 보내는 마케팅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협력을 해서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일 헬륨 풍선에 캔맥주 우주 IP를 달아서 성층권까지 보낸 다음에 캔맥주와 우주공간, 지구의 모습을 함께 담은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이르면 4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공개한다. 저 보세요. 4일이고 5월 4일인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충청도 지역에서 헬륨 풍선을 올릴 예정이다. 하면서 최소한 지구 상공 41km까지 올려보낸다. 그러니까 완전 우주는 아니네. 그래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보이나 보죠, 이렇게. 완전 완전히 그 성층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거네요. 그 우리 지구의 곡면이 보일 정도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 24일에는 지방항공청에 헬륨풍선을 올리기 위한 비행 계획 승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야, 근데 어쨌든 이런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좋다, 그죠? 도전 의식이네. 그래서 이 대표는요, 전동근 대표라고 하는데 3년 전이 2017년에 창업을 했다고 하고요. 경제학을 전공한 전 대표는 창업과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우주 분야 창업을 꿈꿨지만 창업 비용과 투자 문제로 우선 수제 맥주를 아이템으로 창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재밌는 사람, 괜찮아 이분. 만나보십니다, 한번. 그래서 마케팅 프로젝트 기획은 더 셀라이 브루잉이 자체적으로 맡는다고 하고요. 그다음 엔지니어링과 기술 설계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것도 국내 회사인가 보죠? 헬륨 풍선 기술과 GPS 장착, 카메라 회수를 위한 낙하산과 회수 기호의 수리를 지원한다. 일단 그렇죠, 여러분. 카메라가 만약에 헬륨 풍선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떨어졌다. 그럼 그거 어떻게 회수해 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전동근 대표는 가능성이 많은 우주 마케팅을 첫 번째 시도한 다음에 수익 일부를 다시 우주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네요. 좋습니다. 이런, 저 이런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맥주를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본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아, 이거 한번 마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런 면에서, 그쵸? 네. 굉장히 이런 마케팅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대로 먹히는 마케팅이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아, 재밌잖아요. 이런, 아, 이런 정도 소식도 재밌더라고. 이런 소식들. 예. 그래서 이걸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